먼저 오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강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시 반까지는 자유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 뽕이차도 드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음료수도 드시면 자유롭게 드시면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국내에 있는 마고 유적을 지리산 천안봉에 있었던 마고 석상 킴 얘기를 제가 해드릴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남 산청에 산청군청에서 만든 성모상, 이게 또 마고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 천안봉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은 참 희한한 지역이에요. 마고님의 그냥 그 유습이 그냥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할미산, 마고산, 노고산, 신앙촌에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선명 씨하고 박태선 장로가 전전을 했던 곳. 문성명 씨가 저서 저기서 조금을 건 탈출을 감행해서 일본으로 가서 통일교를 만들었다. 우리 싸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장산에 있는 마고다. 마고는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회장님은 이미 이쪽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일본 신도의 뿌리라고 해서 매년 신사유감단이 얘기를 방문을 해서 천재를 지낸다는 게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뭡니까? 일본 신도의 뿌리가 우리 마고 사상으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 뭡니까? 북극성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 볼 게 이제 용인의 마고 산성, 이 할미 산성이거든요. 삼성 이병철 선생은 이 땅의 내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 박물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마고 할미가 행주치마에 돌을 모아 하룻밤 사이에 석성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미 산성은 다 요런 돌로 되어, 까만 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모양이 위에서 보면 전부 다 집신 모양입니다. 집신 모양. 북도칠성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부 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마고산성, 할미산성, 고모산성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성 인터체인지. 여기가 저기죠. 저 영동고속도로. 그 영동고속도로 마성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래 이름이 마고성면입니다. 마고성. 여기 보면 할미산성이라고 있죠. 요 호암미술관이 있고 에버랜드가 있고 이 일대를 삼성이 다 사들였습니다. 요 할미산성이 옛날 이름이 바로 마고산성입니다. 전부 다 집신 모양으로 생겼죠. 이게 북도칠성이고 중간에 있는 재단이 바로 북극성 재단입니다. 근데 그렇게 형상화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요 폭이 집신 모양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북극성이 요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원형은 사라졌겠지만 할미모슈 재단이 여기 있었어요. 이거는 그 여기서 지금 발견된 칠성 재단, 그 중국에서 발견된 칠성 재단 요적을 보면 생긴 게 요거랑 또 똑같아요. 북도 칠성 모양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용인시 처인군 호곡읍 마성리라고 되어 있죠. 마성리 할미산성인데 요 고자를 일본 놈들이 다 뺐습니다. 마고산성은 고자를 싹 빼고 마성리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죠. 촉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정도에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 호곡읍 마성리 주민들은 석성을 한 할머니가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하룻밤 사이에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저하고 똑같은 전설이 있는 게 바로 울산에 가면 있습니다. 울산에 가면은 아이고 전설 이름이 뭐더라. 거기도 보면은 꼭 마고 할머니가 앞치마에다가
돌을 갖다가 하룻밤에 지었다고 하는 다 그런 전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위해 선앙당을 만들고 3년에 한 번씩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굿을 치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할미성에 뭐라고 합니까? 마고 선인을 실적 대상으로 모시고 선한 뜻을 굿을 벌이던 전통을 1990년 요성관이 복원하여 할미성 대봉굿으로 전승해 오고 있다. 할미상성의 명칭과 지명 유래는 고문은 자료에 보면은 노고성, 맞죠? 고모성, 마고성, 이 맞자로, 요 맞자로 싹 바꿨어요. 원래 산맞자입니다. 마고성, 고모성, 노고성,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할미성, 삼신상,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역민들은 할미성, 할미산성으로 이렇게 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제시대 멸호, 고구려시대 구성, 신라시대 거성, 고려시대 용구, 이게 전부 다 할미산성과 관련이 있고, 조선시대에 와서 용구와 처인을 합쳐서 용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정신적 안식처로 인식되어 오고, 용인의 진산인 성산에 위치한 까닭에 치소성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됐다. 여기 상계구의 꼭지점에 있고, 지금 여기를 하여간 좀,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년 9월이나 10월경에 용인실내체육관에 약 1000명이 모여서 할미성 대동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바로 북극성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마고의 역사를 이끌었던 부도지의 역사를 안다면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몇날 며칠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뭐 심대 내림, 풍물구, 그 다음에 산신거리, 산도당 할미 모시는 구, 그 다음 상점이 성전맞이 구, 장군거리, 대방이 구, 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제석거리, 칠성거리도 하고 호구거리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신거리, 동작거리, 신장거리 뭐 이렇게 해서 대감놀이, 무감놀이, 작도 별성거리, 뭐 이렇게 성주거리, 창고거리, 내전 및 뒤풀이 이러니 막 굉장히 오랫동안 축제를 한다고. 지금도 한답니다. 여기는 저 목경 봉명산 마고산성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내용이 좀 길어서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중국의 마고 유적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 있는 마고 유적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마고 유적이나 똑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산동성 권유산에 있는 마고전, 압고전이 마고전이다. 여기는 마고총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 고여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여산, 마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이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총자 흙토병이 빠져있어요. 네,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은 현재 압고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마고님이 있는 산악이라는 뜻이겠죠. 마고총. 모습이 우리 북한산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고에 대한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호북성 마성시 오내산에 있는 마고성동. 이거는 중국에는 고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고짜 들어간 건 일본 놈들이 그 지역에 유명인들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짜를 다 빼버렸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1910년에서 12년 사이에 다 뺐어요. 그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북성 마성시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양자강이 있는 여기가 무한이거든요. 무한인데 여기가 적벽대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 옛날 이름이 한양, 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호북성 마성시 오내산에는 마고산동이 있는데 이곳에 마고동이 있다. 오내산 국가산림공원에 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이쁜 선녀를 모셨는데 이분이 바로 마고산동의 주인입니다. 북극성이자 우리로 따지면은 요 안반 아래다가 이렇게 봉안을 이렇게 해놓으셨죠. 이게 우리의 마고 할머니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중국에는 마고 헌수라고 해서 마고께서 목숨을 주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젊은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의전의 가롱 신선정중 왕원편 마고정설 요거는 바로 앞부분에서 산동성 권유산에 있는 마고를 설명할 때도 나왔는데요. 마고는 북조 16구 유명한 잔인하고 파악한 장군 마추의 딸이다. 마추 얘기가 그때도 나왔어요. 마추는 타고난 성품이 거칠고 사나워 백성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을 때 밤낮으로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단지 닭이 울 때 잠깐 동안만 휴식을 하도록 하였다. 마고는 백성들과 뜻을 같이 하고 스스로 입으로 흉내내는 것을 익혀 항상 닭이 우는 것처럼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러한 것은 다른 닭들도 같이 울게 되어 일을 하는 백성들은 일찍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제 마고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 일하는 인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걸 했겠죠. 뒷날에 이러한 일이 거의 부친에 의해 발각이 되어 부친은 마고를 때리라 하였고 마고는 두려움으로 인해 성고동굴로 도망을 하여 수도를 하게 되었으며 뒷날 다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신선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마고선동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무한시가 있죠. 여기 적벽대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측에 보면 여기 마성시라고 이렇게 지목되어 있죠. 여기에 바로 마고선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요 서안 바로 옆에 있는 요 산이 여기 태백산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가 태백산. 태백산에서 발원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양자강과 맞닿는 지역에 있는 요 도시 이름이 옛날에는 한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안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한양입니다. 우리도 태백산에서 한강을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에 닿는 게 한양이었죠. 이것도 강 이름이 지금 현재 한강입니다. 여기 한양. 그 여기 뭐 양양, 뭐 그 강릉, 그다음에 이쪽 우측으로 가면 요 밑으로 내려오면 뭐 전주, 지리산. 그다음 광산 김씨의 봉량, 뭐 광산. 그러니까 여기에 지명이 여기 지명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 동정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지금은 동정호가 지금 요 북한 강릉 지역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방위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여류학자 양만년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초나라 사천성 성도역에 있었던 초나라 유민들이 이 이주를 해가서 만든 것이 신라 역사다. 그래서 지명이 똑같다라는 논문을 내버렸어요. 근데 우리 고대 역사를 모르면 제 그 말이 진실일지도 모르고 혹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고대의 신라의 본래 강력이었을 가능성이 청문으로 밝혀졌다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학자 이름이 뭐였죠? 예. 아까 양만년. 양만년. 예, 예. 양만년이라고 하는 여류학자입니다. 여류.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마고산까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국내 거 하나, 중국 거 하나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고 이야기도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성 북극 오성천 출근에서 내려오신 마고께서 처음으로 내려와서 마고 대성을 이룬 곳이 바로 순미산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미산은 이제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산맥 지역에 요 바로 이게 히말라야 산맥 가장 높은 그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파미로 고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 파미로 고원이라 얘기하는데 약간 그쪽 서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수문산을 33계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실제로 수문산이 33계단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그것은 하늘의 북극성에 맞닿기 위한 은하수 33개 별자리를 형상화시킨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산 마고대성 내 귀퉁이에 보단을 쌓고 공희 소이시로 하여금 사천인과 사천녀로 하여금 율려의 음을 발생케 하여 사보단에서 마고대성의 길을 돌리니 드디어 역수가 운행이 돼서 마고대성에서 지유가 산출되기 시작했다. 요 얘기를 제가 저번 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수미산의 모습이고요. 수미산 인근에 있는 피라미드 110개의 그 위치도.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고대성에서 지유가 생산되면서 마고대성의 운행이 시작되자 마고께서 내 천인과 내 천녀에게 명하여 벽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구리를 열어서 삼남삼녀를 출산케 하니 이가 지상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 열두 사람의 조상은 점점 불어나 삼천인으로 불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고께서 마고대성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공이씨, 소이씨의 두 분의 따님을 두셨는데 다시 그 마고께서 공이씨, 소이씨, 천공씨, 한공씨, 백소씨, 역소씨 사천인과 사천녀에게 별도로 명령을 하셔서 삼남삼녀를 두었는데 그 12명의 최초의 자손이 마고대성에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상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게 우리나라 민족사서의 한단고기 삼성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9200년 전에 기원전 7197년에 건국된 한국의 12연방국을 두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한국 12연방궁을 이끌게 되는 시온이 되는 분들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렇게 보도자하고 한단국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람의 조상은 마고대성을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산천인도 성중의 지유를 마시면서 항상 수정에 힘쓰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정복분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수는 뭐가 닦고 정빙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민족이기 때문에 부두지의 사상을 보면은 하늘의 이치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수련하고 노력한 다음에 그것을 마고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빙을 받아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유를 마시면서 항상 수정에 힘쓰니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을 부도지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오고 감이 자유로웠으나 그러니까 사가사방에 구분이 없었다는 공간의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도 말을 하고 우리나라 무당들이 얘기하는 뭐 복화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파장, 파동으로 다 느낀다는 얘기죠.
땅 기온 중에 퍼서 살면서 그 생명의 끝이 없었다고 한다. 이게 본래의 우리의 모습이다. 뒤로 가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마구의 벌을 받은 것이 고막이고, 소리를 내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천음을 들을 수 없게 한 것이 이제 고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지 않고도 볼 수가 있었는데 벌을 받아 시력이 생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내지 않고도 말을 하고 땅 기운 중에 퍼져 살면서 그 생명이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유한성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세대. 그래서 가히 신인합일, 즉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삶을 영위하였던 우리의 본래 모습에 마구대성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부도지에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부도지 그 신천 강좌를 할 때 제가 원문 하나하나를 끌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천성, 본래의 우리 천성민족의 모습은 내왕이 자유자재하고 생명의 끝이 없었는데 오미의 변으로 인하여 천성을 잃어버렸다고 부도지는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것을 본래대로 돌리는 것은 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권이라고. 그리고 이제 함당고기 삼삼기를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5900여 년 전, 기원전 3897년에 개국된 배달국. 그때 우리나라 두 번째 나라 배달국. 하느님께서 태백산 신단소 아래 물이 삼천과 함께 내려왔다라는 얘기하고 부도지에 나오는 12명의 시조와 삼천인으로 불어났다는 얘기가 일치를 해요. 근데 공통된 숫자의 함수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고대성의 주인은 바로 마고, 본주는 바로 자면 북극 오성 천추별에서 오신 마고 또는 삼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치성광 열애, 그 다음에 저 중앙아시아 저 인도 쪽에서 얘기하는 자미대제, 전부 다 상제, 이런 표현은 바로 북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주의 생명 자체를 주재하시는 분, 그분이 궁희씨와 소희씨 두 따님께 사천인과 사천대, 소희씨는 여음을, 궁희씨는 율음을, 그래서 율려의 음을 가지고 마부대성을 운행시키니 드디어 마부대성에서 지유가 나와서 삼남삼녀의 열두인의 우리의 시조가 탄생을 하고 그것이 삼천명으로 불어나게 되는 과정을 부도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 개념과 윤료의 개념, 그 다음에 본래의 우리의 하늘 백성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는 요러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어놓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지 관자를 제가 또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요. 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오재선 스승님의 훈몽자의 강좌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